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바로 제주도에 왔는데요. 이 제주도에서 제가 바로 구멍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 구멍치기는 이제 돌과 돌 사이에 절박하게 물이 남아있는 곳에 이제 미끼를 넣어가지고 바늘에 걸리는 물고기를 잡아서 낚아채는 건데, 오늘 잡아가지고 오늘 한번 회를 쳐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눈이 부셔요. 오늘 물때가 이제 해가 질 때쯤이어가지고 빠르게 해야 되거든요.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안녕하세요, 청년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또 이거 구멍치기 또 하려고 또 만들어 오신 거죠? 바로 한번 가시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 맞아. 구멍치기 경력 있으신가요? 아, 나는 처음입니다. 큰일 났네. 아, 빨리 가시죠. 자, 여기는 제가 여기 한번 와봤었는데 야생 까망 형님이랑 같이 한번 와봤던 곳입니다. 뭐요? 오! 포큐파인! 안 돼! 다시 보고 포큐파인이라고 하는데, 아유, 우리 보고씨 왜 죽어있어. 야, 진짜 오늘 물 제대로 빠졌는데요? 야, 근데 여기 지금 미역부터 해가지고 해조류가 엄청 많은데, 이 해조류가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내듯이 해조류도 산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아, 이런 데서 해야겠다. 그냥 이런 데서 바로 하시죠. 야, 오늘 구멍치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여기 구멍 사이 이런 데다 우선 한번 넣어볼게요. 처음 만들어가지고 좀 어렵긴 해요. 그래도 델놈델 제발 나와라. 아, 잡았다. 유후. 여러분, 또 끄니깐 나왔어. 베드라치 나왔습니다, 여러분. 와, 한 마리. 야, 손맛 죽여준다. 얘가 딱 넣자마자 뛰쳐나와가지고, 오, 요요요요. 저 오랜만에 하는 건데, 역시 재밌습니다. 이게 잘 보면은 생각보다 깊거든요, 여러분. 요런데 이제 우럭이라든지 다른 이제 물고기들이 물이 빠졌을 때 여기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했을 때 없으면 빼고. 자, 이런데 이제 포인트 찾았어요. 와, 여기 진짜 좋다. 여기 무조건 있다. 여기거든요. 무조건 있거든요. 자, 100%거든요. 오, 뭐 있는데? 뭐 나왔는데? 아닌가? 그래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초집중. 넣다 뺐다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면 될 것 같아요. 와, 아까 아까 베드라치가 탁 튀어나오고 바로 물어버리는 거, 그거 찍었어야 되는데. 한 두 마리 세 마리는 잡아야 횟감으로 좀 맛 좀 보지 않겠어요? 아, 근데 한 마리, 그 귀중한 한 마리를 놓치다니. 베드라치가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 드셔보셔서 그런 거지. 오예. 자, 얘들아 밥 줄게, 나와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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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우와! 뭐지? 오, 엄청 크다! 오, 진짜 크죠? 오, 이거 뭐죠? 와! 야, 이거 대박 큰데? 야, 이거 우럭 같은데요? 야! 와! 오! 한 건 하셨네요. 와! 아, 근데 카메라 못 찍었어. 한 20cm 넘겠는데? 오, 우선의 키. 진짜 어부님이 한 건 하셨네요. 진짜 엄청 큰 애거든요. 구멍치기에서 저 정도 사이즈면 굉장히 준수한 편이거든요. 아, 난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왜 나는 입질이 안 오니? 오 마이 갓. 와, 초대형 군수다. 야, 진짜 오랜만에 보네. 와, 여러분, 바다달팽이라고 하잖아요. 군수가 나왔네요. 으아, 얘가 해조류를 엄청나게 먹어주는 역할을 해줘서, 실제로 이거 삶아서 먹는데 여기 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군수는 먹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가라. 어우, 은신 색깔. 제발 좀 나와줘. 오늘따라 이렇게 안 나오니. 원래 구멍치기가 되게 수월했었는데, 또 잘 나온 날에는 엄청 많이 나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잘 안 나오네요. 그래도 이렇게 한 마리씩 잡아내면 되게 짜릿함이 있을 겁니다. 잡았어요? 야, 진짜 잘한다. 아, 아이고. 와, 왜 오늘 왜 이렇게 잘하세요? 오, 오, 진짜 크다. 그죠? 와. 큰데요? 이 정도면 엄청나죠? 야, 한번 킵할까요, 이제? 네.
야, 한두 마리만 더 잡으면 되겠다. 하나, 둘, 셋. 우와, 진짜 잘 묶어야 돼요. 에스, 굶진 않겠다. 이거 그렇게 여기. 저기요? 저 어두운데? 오케이. 더 있을 것 같다 하셔서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와, 이게 진짜 분위기 좋네. 뭐가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요? 아, 내가 해서 그런가? 야, 어부님은 처음 하는데도 잘해요, 확실히. 이 직업이 물고기를 잡으셔서 그런지 잘하십니다. 와, 나도 한 마리 잡아야 돼. 잡았어요? 와, 미쳤어. 와, 왜 이렇게 잘해요? 와, 너무 재밌는데 이거? 와, 미쳤어. 어디서 잡았어요 또? 저기 한번 해보세요. 오, 미쳤... 아니 자꾸 한번 해보세요 하는데 저도 안 나와요. 이야, 이야. 나쁘지 않아요, 그죠? 기가 막힌다. 야, 그래도 동정을 한번 해보긴 해야겠어요. 볼락 아닙니까? 볼락? 그러니까 볼락 같아요. 눈이 왜 이렇게 크죠? 볼락이 눈이 크던데. 아씨, 바다 물고기 모르겠어. 야, 어부님 지금 삘 받아가지고 계속 잡으시네. 대박이에요, 대박. 근데 여기 한 마리만 있지 않을까요? 어, 그렇게 하니까 나가서 물었어요? 싹싹 움직이면 돼요. 어, 이거 말은 쉬운데 이상하네. 난 왜 안 되지? 아, 내가 고무줄 좀 몇 번 더 한 것 같은데. 아, 그냥 아무 데나 넣고 보면 돼요? 네. 아무 데나 넣고 깔짝깔짝 흔들면 돼요. 야, 자, 한번 따라 해볼게요. 이게 설렁설렁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또 말은 설렁설렁인데 제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좀 물에 들어가서 이쪽 한번 노려볼게요. 뭔가 수심이 좀 깊어요. 뭔가 느낌이 좋아. 느낌만 좋아? 응. 뭔가 이게 구멍이 많아요. 한번 여기 넣어볼게요.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뭔가 반응은 없어요. 얘들아, 먹을 게 왔단다. 아, 이런데 한 마리 나와줘야 되는데, 진짜. 와,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라멘사리처럼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군소알인데, 이게 아마 수억 개의 알이 이렇게 다 라멘사리처럼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야, 군소알이 진짜 많죠? 여기 보면 송기도 많네. 아니, 입질 확 왔는데 엄청 확 당겼거든요. 와, 보셨나요 여러분?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제 생각에 우럭이나 볼락 둘 중에 하나였는데, 와, 지금 너무 아쉽네요 이게. 와, 입질 진짜 셌다. 깜짝 놀랐어요. 와, 아, 이런 맛에 하죠, 손맛. 아, 근데 놓친 것 같아요 여러분. 얘가 바늘 물었다가 놀라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지금 거의 2시간 정도 했나요? 2시간 좀 안 되게 했는데 지금 저 입질 한번 받고 한 마리 잡고 그다음에 입질 받으신 거 다 잡으신 거예요? 하나 빼고요. 그럼 총 4마리 입질 모은 거죠? 네. 그중에 3마리 잡은 거고. 네. 아, 근데 2시간에서 이렇게 수확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좀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진짜 한 100번 넘게는 시도한 것 같거든요. 그나저나 오늘 제주도에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할머니들이, 이제 해녀분들이 저렇게 낫을 들고 다니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지금 저희 구멍치기 하는데 자꾸 호루라기 부르셔서 저희 이거 그냥 개지렁이로 그냥 이거 해가지고 아이고.
본격적으로 회용왕 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저도 몸만 이제 이해해요. 예? 이해해요. 저도 뉴스 봐가지고. 어버할 때 이런 거 입으면 잘 찢어져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거 입는 거. 근데 이거는 근데 좀 전문가 형, 아 형님 이거 요즘 바뀌었네. 전문가들이 바뀐 이유 아니거든. 저희 좀만 빨리 하고 갈게요.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이해가는 부분이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주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구멍치기 또는 해루질을 할 때는 유념해야 되고 어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포인트는 어장이 아니어서 해녀분들도 딱히 뭐라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하다가 가라 이건데, 여기서 해삼이나 뭐 전복, 성게, 보말 이런 것들을 절대 채취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자,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하고 해가 지고 있으니까 또 물도 들어오고 해서 혹시나 또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미끄러지고 허둥지둥대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나가서 이제 회를 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볼락 그거잖아요. 도르러 진짜 커요. 그리고 배도라치. 난 진짜 얘 먹고 싶어요. 얘가 진짜 맛있어요. 얘가. 근데 볼락 금지체장 넣어먹고 배도라치 넣어먹고 이것도 다 넣어먹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어부님께서 아가미 이제 해서 피를 빼고 손질을 해서 회로 써주신다고 합니다. 보여. 이거 느낌이 좋아. 느낌만 좋아.